오늘은 경주에서 경주에서 반갑습니다. 잠시 후 경주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200원입니다. 네, 저희가 경주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캠핑을 하고 가려고 지금 낮은 고운 모래 해변, 예, 여기에 간포에 있는 오토 캠핑장입니다. 경주시에서 만든 오토 캠핑장이고요. 카라반이나 캠핑카, 차박이 다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건물은 이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도 있고 책방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개수대가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쪽 A구역은 이렇게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앞쪽 라인하고 뒷면에 후면에 다시 이렇게 나란히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B사이트는 제가 위치하고 있는 B사이트는 후면 쪽만 전면에 넣고요. 후면 쪽만 일렬로 이렇게 사이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보드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텐트 치고 그 사이에다 팩다운하기도 용이하고요.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러면 흙먼지도 덜 날리고 비바람 칠 때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바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수도 잘 될 것 같고요. 예, 제일 위쪽 옥상 전망대입니다. 낮은 고모래 해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탁 트인 동해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딱 경주 내로 일주일 전에 어떻게 알고 오는지 신고 안 하고 가면은 큰일 날 것에서 자진 신고했습니다. 저희 우리 간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같이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늘 둘만 이렇게 캠핑하다가 모처럼 또 손님 모시고 접대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고 모시네요. 우와. 땡커. 우와, 이거 뭐 다 챙겨 왔는데 멀리 바리바리 가져왔어. 한번가 이거 예쁘다. 내가 단골집에 가가 서울에서 친구 온다고 아주 싱싱하고 팔딱팔딱한 놈을 빼돌라 얘가. 내 고향이 경주인 거 알지? 아, 그래요? 예. 제가 여기 형곡이 고향이. 그래서 이제 자가집이 경주에 있어요. 갑자기 경북말 시가 억양이. 오늘은 경주에서. 경주에서 반갑습니다. 와, 잘다. 첫 잔에 술이 달면은. 어떤 코스냐면은 내가 남산을 자주 다니거든. 아침에 집에서 이제 집사람 아직 직장생활 하니까 아침에 이제 8시 되면 집사람 출근하고 나도 나가면서 남산에 올라가. 남산에 올라가는데 거의 반경 일대를 간포로 해가지고 쭉 영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도니까 좋다. 거의 몇십 년 동안 그래 왔거든. 운동하시던 분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힘들어. 자꾸 움직여야지. 우리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좋대. 그러고 있다. 밥을 해주시고. 굽기가 나이스한데. 아니요, 굶어, 요거만. 요거 예뻐가지고 시원하지. 11시 체크아웃이니까. 그 전에 이제 샤워하고 좀 씻고 이렇게 하자.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얼마 넣는다. 좋은 데로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다리띠 혼자 와인 혼자 다가 안 먹었어. 어, 그렇지. 지역 그 특산품 와인이고 양주고 딱딱하면 한꺼번에 다 마실 것 같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성이 틀리더라고. 근데 입맛은 다 좋아. 거의 전문가네. 우리는 와인은 그냥 좋아해. 좋아는 하는데 잘 몰라. 내 총각 때 진짜 진토는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우리 젊었을 때 이거 작업주 아닌가? 소주 뭐 본비 하이볼인데 진토닉이지. 우리 옛날에 진토닉. 어, 진토닉. 준비하면서 마셔요. 원샷하지 말고. 고마워.
야, 저 문무대왕입니다. 야, 여기 한 2년 만에 왔나? 3년 만에 왔나? 언제 왔지? 야, 좋다.
Boom, boom.
저 토끼 혼자 반항하는데? 난 집에 막 안 있어서 그러지. 몰라도 모를 것 같아 하는데. 뭐 하는 야, 먹지 마. 와, 한참 많다. 아, 오, 된장찌개도 맛있는데? 들어오세요. 들어 나오세요. 안 줘? 네. 인턴 성적이 제일 좋다고? 네. 이번 주가 인턴 마지막이지? 네. 맡기만 주시죠. 신성한. 신성한 변호사라고 있어. 그 새끼. 그 사람 준비 중인 이혼소송 케이스 뭔지 알아봐. 안녕하세요. 네. 많이 많이 와라. 그래, 그래서 내가 아침에 안 먹었어. 감사합니다.
나랑 우리 같은 조상 아이가 그래 내려왔다 이거. 조상 아이가 저런 것들이 하나 같이지. 이거 물론 이거 모조품이거든. 원래는 모조품이라도 옛날 음식. 얘 누구지? 이름 기억이 안 나. 누군지 알겠어. 저희는 2박 3일간 즐거운 경주 여행을 마치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경기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하고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봐요. 감사합니다. 커피 맛있네. 오랜만에 고향 경주에서 좋은 시간 보냈네.